자연스럽게 활기를 되찾는 9가지 간단한 팁. 신체적 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정서적 건강 또한 원기 회복 또는 노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행복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삶의 방식의 변화를 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자연스럽게 활기를 되찾는 방법은 쉽다.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다면 어려 보이는 외모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도 기쁨과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수술이나 화장품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활기를 되찾는 간단한 9가지 팁을 소개한다. 자연스럽게 활기를 되찾는 간단한 팁 1. 매일 물을 많이 마시자. 적어도 6에서 8잔 또는 2리터. 첫 번째 팁은 매일 물을 마셔 수분을 유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가장 간단하고 저렴한 방법이다. 노화는 주름, 건조한 피부, 늘어진 피부 등을 초래하는 신체의 점진적인 탈수와 관련이 있다. 피부는 점차적으로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루에 적어도 1.5리터의 물을 공복이나 식간에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2. 영양가가 있는 채식 스무디를 즐겨보자. 충분한 영양은 건강하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활기를 되찾는 데 가장 좋은 치료제이다. 비타민 및 미네랄이 풍부한 균형 잡힌 영양상 피라미드의 기초에 있는 식품은 다음과 같다. 과일, 채소, 견과류, 씨앗, 통곡물, 냉합착, 식물성 오일, 코코아, 밀, 베아, 프림, 로즈, 참깨, 아마시드. 이러한 재료들로 영양가가 있고 동물성 제품이 들어가지 않은 식물성 스무디를 만들 수 있다. 스무디 한 잔을 마시면 활력을 제공하는 건강한 양의 항산화 영양분을 얻을 수 있다. 3. 항산화 보조제를 섭취하자. 보다 더 실용적인 방법을 원한다면 신체 안팎에 활력을 제공하도록 고안된 보조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보조제에는 유리기로 인한 세포 손상을 퇴치하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다. 항산화 보조제는 다음과 같다. 레스베라트롤, 아스타크산틴, 글루타티온, 비타민C, 비타민E, 셀렌, 아사이, 녹차, 강황사. 매일 태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자. 활기를 되찾고 싶다면 태양에 노출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는 신체에 매우 건강한 습관이고 하루에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햇빛에 너무 오랫동안 노출되는 것은 피부 조기 노화의 원인이 될 것이다. 선크림을 사용하지 않고 여름에 하루에 몇 시간씩 신체를 노출시키는 대신 매일 10분씩 햇빛을 받는 것이 우리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산화를 겪지 않고도 점차적으로 피부 태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5. 매일 밤 숙면을 취해보자. 좋은 휴식은 신체를 재생하고 자연스럽게 활기를 되찾는 핵심 방법이다. 그러나 수면이 항상 휴식과 똑같은 것은 아니다. 상쾌한 얼굴, 많은 에너지 또는 동기부여가 잘 되는 기분으로 매일 아침을 맞이하는가? 그 대답이 아니. 인 경우에는 수면의 질 스트레스, 저녁 식사, 침실, 조명, 소음, 휴대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확인해야 한다. 6. 호흡하는 법을 배우자. 호흡을 하는 것은 산소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실하고 제한적이고 고르지 못한 방법으로 호흡을 한다. 다음과 같은 운동을 시도해보자. 매일 밤 잠에 들기 전에 긴장을 풀고 길고 깊은 심호흡을 해보자. 이는 신체에 산소를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결과 숙면을 취하게 될 것이다. 7. 건강을 관리하자. 활기를 되찾으려면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 간, 신장, 폐, 장 또는 갑상선과 같은 중요한 기관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조기 노화가 발생할 수 있다.
만성질환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이라면 최대한 빠르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 8. 천연 화장품을 사용하자. 식물, 에센셜 오일, 꽃 등을 기반으로 한 자연적이고 생태학적인 재료로 만든 천연 화장품 및 위생용품을 사용하기를 권장한다. 또한 밤사이 피부가 적절하게 재생될 수 있도록 메이크업을 모두 지우고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피부를 세안하고 수분을 공급한 뒤 잠을 청한다면 다음 날 아침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8. 행복을 선택하자. 감정 또한 조기 노화 및 원기 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행복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들 또한 행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 행복은 건강에 가장 좋은 모약이다. 스트레스, 걱정 및 불안을 피하기 위해 생활 방식에 필요한 변화를 주자. 필요한 경우에는 요가, 태극권, 수영, 춤 또는 가장 좋아하는 운동 등과 같이 긴장을 풀 수 있는 치료법을 찾아보자. 자연으로 떠나는 소풍뿐만 아니라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활동 또한 매우 도움이 된다.